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과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리며, 속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가득가득 우리 삶 속에 펼쳐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진리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왕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짓고 결국 파멸의 인생을 산 왕도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부족하며 실수를 반복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다시 언약 백성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매일 새로워지는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다윗에 이어 새롭게 세워지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 앞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결단하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책을 시작하며 한 인생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끝은 또 다른 시작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관심사는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대세는 생존에 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 첫 번째였던 아도니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리스트에는 아도니아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의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자리에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이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철저히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러 일들 가운데 내 뜻대로 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즉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주장과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음성에 또 그 말씀에 그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만남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요. 배경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직업이나 연봉을 물어보며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만남의 우선순위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합니다. 용모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도 지적할 것이 없는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다윗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또 규합하는 일에 특별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데에도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서열상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을 보면 그렇게 총명하거나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나 나단 선지자나 사독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힘 있고 능력 있고 보기 좋은 사람을 의지하며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겸손히 구할 줄 아는 사람을 지지하며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귐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고 즉위식을 거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명백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결단을 내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노쇠 태워 기온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노쇠를 탔다는 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노쇠를 탄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기온이라는 곳은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제사장 사독과 나단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뿔나팔을 불며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아도니아는 먼저 사람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지만 다윗은 기름을 부어 예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 또 선택,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덮이게 하시고 성도의 기쁨과 즐거운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결정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모으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주님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이 하는 일마다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오르는 호렙산 기도회를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